안녕하세요, 서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한 내용이랑 또는 그 카페에 올라온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돼지갈비집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도 녹화 방송이지만 라이브 같은 오늘 소통 이야기입니다. 돼지갈비집인데 지금 순이익이 다릅니다. 같은 걸 판매하는데 순이익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은 30%고 한쪽은 15%입니다. 근데 한쪽은 매상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치자면 한쪽은 판매 금액이 또 1억이라고 칩시다. 자, 5천만 원에 30%의 순이익이 났고요. 여기는 1억에 15%의 수익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을 딱 하고 종속세를 딱 내고 나면은 당연히 세금이 이쪽이 1억 판매자 이더 많이 됩니다. 일단 10억이 넘었어요. 연매출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식당이 아니라 기업이 돼버렸어요. 기업. 나중에 이 지금 테이블 숫자도 이 1억을 팔수 있는 매장은 더클 수밖에 없어요. 이 5천 파는 매장은 작을 수밖에 없고요. 둘다 장사가 잘 된다는 조건 하에요. 근데 1500만 원, 150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판매하는 고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이익이 날까? 그거는 손님이 먹는 양을 예상을 못하고 오픈을 한 거죠. 이쪽도 오픈했을 때 손님이 얼마큼 먹어서 내가 30%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고요. 이쪽도 1억을 팔아서 내가 15%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모으지 못한 거고요. 한쪽은 운 좋게 30%가 잡힌 거고, 한쪽은 운이 나빠서 30%가 안 되고 15%가 된 겁니다. 이건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고요. 자기의 역량으로 해결할 그런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도망갈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살당하죠? 그러니까, 열쇠가 있는데도 못 열고 못 나갑니다. 갇혀 있어야 돼요. 제가 쉽게 말해서 납품받는 고기가 비싸면은 싼 고기로 대체를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사이드 메뉴. 돈이 될 만한 마진이 좀 좋은 사이드 메뉴. 왜냐면 주메뉴가 워낙 잘 팔리니까 사이드 메뉴가 좀 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00원짜리 삼겹살을 받아서 판매를 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텐데,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한 겁니다. 지금 답답해요. 어떻게 1억을 파는데 15%가 나고, 또 5천만 원을 파는데 30%가 나고. 일단 해결책은 없어요. 이거는 그 지역 특성상 손님이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리필을 차리실 때, 손님이 이쯤 먹겠구나 생각을 하고 도전했다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망한 곳도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진율이 너무 박하다 보니까 재미를 못 느껴요. 지금 1억에 15%를 가져가면은 정말 장사가 재미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은 1,500만 원으로 가져가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식당으로 1억 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직원도 많고 관리도 힘들고 동선도 너무 크기 때문에 매장 자체가 큰 거예요. 테이블 수도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매장이 큰 매장들,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옛날에 정육식당처럼 되게 크게 1층은 정육, 2층은 올라가서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상차림만 주고 그런 식당들 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식당들이에요. 그건 왜냐면 평수가 한 200평, 100평, 작아야 100평이거든요. 크면 200평. 그럼 직원이랑 얼마나 있어야 돼요? 동선은 얼마나 길어요? 저기서 저 주방까지 쫙 멀리까지 홀만 100평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능률이 떨어지죠, 한마디로. 근데 지금 1인 매장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동선을 짧게 해서 극대화시키려고 효율성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는 그렇게 동선의 효율성이 떨어져도 사람을 써가서 장사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습니다. 아무리 1인이 날뛰어도 2명이라는 거나 3명이라는 데에 그 순이익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왜? 왜? Why? 혼자 파는 거는 한계 매상이라는 게 있어요. 또 둘이 팔았을 때 한계 매상이라는 게 있고요. 뭐 달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할인 그 한계 매상을 뚫고 더 올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저는 지금 추천하는 거는 20 테이블 정도. 20 테이블에 주방 2명 넣고 그다음 홀 2명이나 3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금 최고 좋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도 다 받고 회식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효율도 좋고 그 이상 테이블이 많아지면은 주방 인원도 더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 정도가 저는 딱 좋다고 봐요. 근데 1인 창업을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다 그거예요. 한계 매상. 더 팔고 싶어도 만약에 더 팔고 싶어도 배달을 중지해야 돼요. 이미 다 밀려서 더 이상 쳐낼 수가 없거든요. 그 쳐내는 게 중요한데 쳐낼 수가 없어요. 혼자 한다는 건. 왜냐면 혼자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쳐내는 거죠. 근데 두 명이 하면은 그 시간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10분에 하나 나오고 10분에 두개 나오고 직원이 3명이면 10분에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걸 빼고도 남는 금액을 다 내가 가져가니까 순이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알지만 제가 원하는 효율성의 이제 테이블은 20테이블 정도에 주방 2명, 홀 2명에서 3명, 사장님 포함 그렇게 운영하는 걸 저는 지금 최고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게 보는 게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홀은 8개입니다. 그래서 홀 1명, 주방 1명 둘이서 운영해서 700, 800 가져가는 거를 지금 최고 저는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시스템으로 봤을 때요.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고 내년 인건비도 어차피 조금 오른다고 해도 이미 파고랐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지금 저희 지역에 그 24시간 하는 그 국밥집들이 다 문을 지금 저녁엔 새벽엔 안 합니다. 다 닫았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새벽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인건비의 타격은 있긴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돼지갈비를 하실 거면은 일단 개인 매장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싸게 들어올 테니까 개인 매장이 아니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에 솔직히 지금 개인 매장들이 얼마에 지금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지 그걸 알고선 지금 현재 나랑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결론은 30% 마진율을 보는 매장도 있고 15% 보는 매장도 있다. 그거는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차라리 인분 장사 같은 경우는 내가 손님이 더 많이 먹어주면 고마운 거기 때문에 더 매상 올릴 수 있지만 또 손님이 안 먹어주면 반대로 매출이 적어진다. 반대죠, 무한리필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 소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또 배달 쪽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안 올라가면 내일은 좀 퀄리티 있게 자막도 넣고 그래야 돼서 아마 이틀 내일은 아마 쉴것 같고 내일 모레 이틀 아니면 내일 좀 잠을 안 자더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갈비 하시고 싶은 사장님은
마진율은 해봐야지 알아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정답은 없다입니다. 어떻게 뭐딱 잘라 뭐몇 프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 사장님 동네에서 그 사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장님이 몇 프로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뭐 10명 중에 8명이 30%였는데 그중 한 명이 10%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는 필요가 없다입니다. 내가 오픈해 봐야지 그 동네에서 얼마큼 먹는지를 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